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올해 들어 있어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향상입니다. 올해 있어서는 근데 이 돼지띠들이 대부분 봐보면 부모의 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끈기가 있고 또 한번 마음 먹으면 해나가려고 하는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듯이 정월, 2월, 3월이 가고 4월이 지나고 나서는 봄이 되면은 좋은 게 같이 겹쳐 있네요. 자기 직업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의 문제라든지는 있습니다만은 친구의 조심은 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. 친구 따라 강남을 가다 보면은 나중에 매우 불쾌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친구 조심은 하라고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장과 금전의 문제에는 많이 풀려집니다. 83년생 돼지띠는 매우 활발하게도 움직이면서도 사고도 있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올해 있어서는 조금 피해 나가듯이 올해는 조금 날개를 다는 격이라 좋다고 봐야 되겠죠. 71년생 돼지띠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 돼지띠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이나 71년생 돼지띠가 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. 올해는 우리 71년생 돼지띠들은 조금 욕심을 비우면서 가라는 말밖에는 못하겠고요. 수렁에 빠져버린 것처럼 영 죽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에게 아픔이 곳곳에 좀 찾아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71년생 돼지띠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추세입니다. 예,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으며 또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해가 되니 분명하게 낫다고 보여집니다. 돼지띠를 이렇게 보니 그래도 다 하나같이 부모의 덕이 있고 옥구를 떠나서 본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격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성공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